신들이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려면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 자,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저와 여러분은 사계절을 겪어본 사이가 됐습니다. 윤 차장과 함께한 1년, 윤수현과 겪어본 사계절,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이전의 삶보다 조금은 더 알록달록해졌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알록달록한 하루 함께 만들어 갈까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과 꿈일까 사실과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첫 곡은요, 남진의 둥지였습니다. 아우, 제가 둥지 튼지 1주년이 됐습니다. 천상이 여러분, 윤수현의 천태만상이 오늘로 1주년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그래서요, 의미 있게 오늘 첫 곡, 첫 방송 때 나와주셨던 남진 선배님의 노래, 이제 둥지를 틀어드렸습니다. 아우, 하루도 진짜 빠짐없이 와주신 분들, 또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주신 분들, 또 어쩌다 들어왔다가 정착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까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육민희님께서 짝짝짝 1주년 축하합니다 해주셨고요. 장서현님도요, 천태만상 1주년 축하드려요. 이희선님도요, 와, 1주년 축하드려요. 윤 차장님을 만난 후에 낮 시간에 아주 흥이 넘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니까요, 1주년이 됐네요. 박정란님께서는 천태만상 첫 돌 축하해요. 앞으로도 대박나시길. 신승태님도 나오신당 크크. 모두 파이팅 응원합니다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저에겐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만 또 너무 요란을 떨기엔 이제 겨우 또 1주년이라서요. 뭔가 시끌벅적한 이벤트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오늘 1주년을 맞아 특별히 시간 내어 달려와 주신 트롯 야생마, 또 토요일의 남자죠, 신신차트의 신승태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매실 건데요, 오늘은요, 신승태 씨가 신차장으로서 트롯 열차를 운행해 주시고요, 제가 초대 손님 자리에 앉을 겁니다. 자, 천태만상과 함께하면서 생긴 일들, 또 천태만상 덕분에 뭔가 달라진 일상, 저 윤 차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좋아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년이라서요, 지금은 검은색 이 마이로 감추고 있지만요, 옷으로 감추고 있지만 안에 벤츠에게 옷을 입었습니다. 고릴라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보는 라디오 버튼 누르셔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래요.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신승태 씨보다 먼저 오신 광고 손님부터 만날게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듣기 시작하시면서 내 삶이 조금 즐거워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1주년입니다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뿜뿜! 네, 오늘 트롯 열차, 오늘 윤 차장이 아닙니다. 신 차장. 자, 천태만상 토요일의 남자 신승태가 오늘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신 차장이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롯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냉큼 탑승해 주셨죠. 오늘의 주인공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든든한 드제이, 트롯 열차 영원한 윤 차장, 라이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가수, 트롯 폭주 기관차 윤수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꼭
손길 사치기 손님 온다의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오늘 1주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왔어요. 네 아유 신차장님. 제가 왔는데 제가 저도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뭐야, 뭐야? 얘기 좀 하고 있어봐봐요. 네네네네. 저 여기다 숨겨놨어요. 뭘 숨겨놓으셨어요? 지금 뭐 있어봐요. 1주년 뭐가 또 있나요? 뭐 또 이벤트를 준비하셨어? 아니 근데 제가 항상 이 DJ석에 있다가 이렇게 또 게스트 자리에 있다 보니 게스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 우리가 또 신나네요. 불은 킬 수 없으니까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세요. 윤수현 씨 부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 예. 둘, 셋. 후! 감사해요. 오늘 아니, 케이크를 두 개나 주시고. 이게 1이라는 게 보일까요? 보이죠? 예, 보이죠? 예, 예, 1초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또 이런 거 당연해야죠. 제가 또 같은 식구로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때요? 제 기분이 어때요? 또 예, 예. 사실 뭐 타방송 게스트로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리가 저는 가장 신나는 것 같네요. 가장 게스트인가요? 신나고 또 이윤수연의 천대마사 기운이 좋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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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예. 참 좋네요. 편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맨날 윤수연 씨가 진행하시다가 네.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떨리네요. 겉으로 안 그래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유, 예, 예.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막하기로. 막해주세요. 막 다뤄주세요. 오늘도 벤츠 얘기로 또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고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니트 조금 이런 색깔 입고 왔어요. 약간 네네. 약간 좀 어두운 색. 아니 어두운 색 일부러. 그래요? 아니 우리 주인공을 빛나게 해줘야지. 또 의상까지 신경 써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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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신 차장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 하던 2022년이죠. 와, 그렇죠. 2월 7일이죠. 네. 그날의 기분, 그날의 떨림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첫 방송 때 남재인 선생님께서 저를 예. 응원차 힘을 주시려고 게스트로 나와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도 참 떨리는 일인데 또 거기 인생 첫 DJ라니 정말 떨렸고 근데 또 재밌었고 너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렇죠.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그때 그랬었죠. 요 옆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생방으로 엄청 떨렸을 것 같아 사실은. 근데 또 너무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남재인 선생님이 첫 방에 오셨었나 봐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윤수연 씨. 뭐 그거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방송에 그 너튜브에 또 올라가 있거든요. SBS 계정에. 그러면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가수들이 사실 이 라디오를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대면으로 이제 약간 행사도 없고 공연도 없고 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풀리면서 바빠졌단 말이에요. 막 너무 힘들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하면서 라디오 DJ가 된 후에 윤수연 씨가 뭔가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 바뀐 게 있나요? 이보다 모범적일 수가 없다. 왜냐면 매일 또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려야 되니까 뭐 음주 가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안 했어요. 삼삼궁 런치쇼. 잠깐만요. 전혀 안 했나요? 전혀 한 방울 정도는 네네, 쉬는 날은 이렇게 좀 해줬는데 또 삼삼궁 런치쇼 코너에서 또 노래를 매일 불러드려야 되니까 정말 무조건 틈이 나면 무슨 노래 할까 또 노래 연습도 하고 모든 일상이 이제 윤수연의 천태만상이 프로그램과 함께 돌아갔죠. 모범 프로야. 그 자체였어요. 프로야. 우리 윤수연 씨 프로야 피아로야. 아니 네. 그래 맞아요. 근데 모범적이에요. 굉장히 소문이 있잖아요. 일집 이것만 한다고 집순입니다. 우리 윤수연 씨 집순인데 사실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게스트로도 그쵸, 오시고 맞아요. 네, 엄청 많이 오셨는데 어때요? 좀 이렇게 인맥 좀 넓혀지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냥 오며 가면 인사만 하던 분이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고 좀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깊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신승태 씨도 가장 어떻게 보면 자주 뵙는 분이죠. 일적으로 또 토요일에 맞아요. 남자로서. 맞아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마다 만나니까 자주 만나는데 그래서 좀 기대하고 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중에서 네. 제일 친해진 사람이 한 명 있다면 한 명 꼽아주세요. 신승태 씨죠. 이 웃음은 뭐죠? 마녀 같은 웃음은? 아니 이거 안 했으면 내가 굉장히 섭섭할 뻔했잖아. 그렇지. 아니 진짜로 자주 뵙고 조영구 선배님도 자주 뵙는 편인데 네. 조영구 선배님보다는 저죠? 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좋아요. 진짜 자주 뵈가지고 또 말씀 이야기도 선배님 이야기도 자주 듣고 인생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용순 선배님 너무 좋으시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네. 밥 먹자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고 우리 만나 한 번도 못 먹었잖아요. 시간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바쁘고 또 아니요. 승태 저 시간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아 저도 뭐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질 않았어요. 아니 좋은 날 좋은 시에 만나 뵙자고요. 우리가 또 사실 그거 닭발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국물 닭발이라는 메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그럼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숯불만 먹었구나. 숯불만 먹었었죠. 맞아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예전 주먹밥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국물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걸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겠어요. 우리 닭발 모임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몇 명 이제 그 강혜연 씨하고. 김나희 씨. 김나희 씨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윤서 씨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몇 번 얘기했어요. 거론이 됐다고요. 예. 초대해 주세요. 아우 좋아 좋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 또 관련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수기 님께서 어머 오늘 투샷 뭐죠? 훈훈하다 훈훈해 블링블링 반짝반짝 눈이 부셔라 보라 화면을 볼 수가 없네요. 아 보라로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네 아예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하게 어저께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반짝이 옷을 좀 그러니까요. 찾아서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입고 출근하는데 운동화신 넣더라고요 여기다가. 밑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맞아요. 운동하시는 이따가 춤춰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열정적으로 춰야지. 네. 김민정님은 신차장님 멋지십니다. 오늘 차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오늘 멋진가요? 제가 수수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입는 건데 이 바지를 오늘 처음 입었어요. 오늘 첫... 중요한 거는 이거 나와야 되나? 브랜드 같은 것도 다 나와요. 안 돼요. 브랜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신발을 새 신발을 신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새 신발 신고. 뛰어보자 팔짝. 예, 오늘 살짝만. 기분 최고네요, 신차장님. 예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효진님께서 네. 1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와. 포레버? 영원히 해달래요. 좋네요. 체력이 다할 때까지. 네, 영원히 해야죠. 오수비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리가 바뀌었네요. 재미진다 재미죠. 이쁜 케이크도 사오셨네요. 네 사왔습니다. 벌써 1주년 축하드리고요. 너무 잘해요. 윤 차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영원하라. 아니, 하루하루 아니, 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칭찬해야죠. 맞아, 봐봐요. 맞아. 그냥 1년, 10년, 100년, 영원의 이게 아니라 1년,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써주셨어요. 10년 선물 단위로. 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자, 김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해요. 조영기님은요. 네, 예, 예. 100일 축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천태만상 덕분에 따분한 오후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요 시간대에 딱 좀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고 에너지 예, 예. 드린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겠어요. 근데 아니 행복하겠어 진짜로. 저희 조영기님께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까요? 네네. 보내드립니다. 조영기님. 선물도 드리고 오늘 좋습니다. 네. 그런 선물 말고요. 네. 우리 진짜 선물 하나 가야죠. 어떤 선물 갈까요? 우리 윤수연 씨 라이브 선물 하나 가야죠. 첫 번째 곡. 아, 이 노래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뭐 부르실래요? 1년 전 오늘이었어요. 예. 이제 삼상호 런치쇼 이 코너 첫 시간에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렸던 곡이 바로 바로 베리베로 뭐죠? 천태만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 좀 띄워드리려고요. 그 노래 꼭 들어야지 우리가 첫 번째 노래로 천태만상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래 우리가 윤수연 씨 듣는 동안에 네. 우리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우리 소감들 또 응원 문자 이런 거 딱딱딱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게 어디 써있던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대본은 무조건 이게 한 장씩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윤수연 천태만상 듣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소감 이런 거 보내주시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은요. 100원인 무료 문자입니다. 무료는요.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됐고 말고요. 예,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후후!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과 같이 박수!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요. 지판한 다 풍선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붙여둔 사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드럼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동거 여자 기중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가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귀천이 따로 있는 술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거기 채서 과일장수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백도 복싱 등반도 발을 큰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아도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은 포수 귀천이 따로 있네 헤이 우르르 아자자자자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좋은 에너지 받아가시고요 모두 모두 우리 파이팅 1, 2, 3 첫해만 상관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담궈친다 의사님 자동동이 연예인 나다지 그놈 군인 육군 공군 대군 대령대 국정사 대치자 순경 국경 국무보는 국무원 국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 한미법원 귀천이 따로 있네 아, 농사 짓는 놈 부와 고기 잡는 놈 부와 공사장에 잡고 알바 놈이 출구 약속해는 신머니 옷장에 할머니 달래 냉이 지나물 혼나물 고사비더다 당간 놈과 이구찍고 우슈서 하프뜨뜻 따라서 선주영돈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귀천이 따로 있네 에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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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자 윤수연 씨의 첫 번째 라이브죠 아유. 천태만상 듣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윤수연 씨 역시 네. 너무 신나 보여요. 아, 특히 자기 노래 부를 때. 아, 맞아. 제일 특히 신나지. 요거 천태만상 부를 때. 너무 신나지요. 아유. 아니 사실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봤는데. 네네. 아, 우리가 이제 행사 같은 데 가서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르르 요거 잘 안 써먹거든요. 근데 유수연 씨 아주 방송에 나서서 어르르 요거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노래 AR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음원에도 들어가 있고 요거는 혀를 풀어줘야 기분이 확 풀어지고 아, 좋습니다. 혀를 풀어줘야 2절로 넘어가시면. 아 넘어가죠. 어르르 해줘야지. 어르르 끼끼. 예. 많은 분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한번 네. 볼까요. 우리 이혜경 씨가 1주년 축하드리려고 회사 구석탱이로 와서 보라 켰어요. 기분 좋은 두 분. 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오르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구석탱이로까지 가셔가지고. 아, 너무 잘하셨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무조건 구석탱이 가서 보셔야죠. 그렇죠? 선물 좀 드릴까요? 콜라겐 이혜경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1주년이라서 아주 예, 선물을 예, 예. 잔뜩 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시 윤수연 씨. 후회요. 후하다. 아유 뭐 제가 후한 것보다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황윤희님께서는 예, 예, 예.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잔칫날에 왔네요.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윤 차장님 너무 날씬하네 얼쑤. 너무 아유. 아니 너무 날씬해요. 근데 사실 나 근데 그렇다. 우리가 네. 이제 방송으로 보시면은 약간 부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봐야 돼요. 실물이. 실물로 보면 윤세 씨 얼마나 이쁜데. 고맙습니다. 실물로 네. 보면 아니 좋아. 약간 뉘앙스가 방송보다, 이상한데. 방송보다 이쁘다 이거.
좋다. 더 이쁘다. 예, 예. 황윤희님 보석 예, 예. 십자수 드릴까요? 어, 드려야죠. 보석 십자수 아, 드릴게요. 후하다, 다 드리세요, 오늘. 좋아요. 다 드리세요. 네. 9274님, 언니, 저 첫방부터 들었어요. 와. 항상 회사에서 점심 먹고 졸릴 시간에 언니 때문에 안 졸리고 신나게 일했거든요. 앞으로 쭉 함께 해요. 첫방부터. 첫방부터 들으셨대. 겜동 겜동. 겜동이니까 또 뭐 드리세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졸릴 시간에 커피 한잔 드세요. 네네. 다음 이윤진 씨께서 읽어주세요. 윤수연 씨 처음부터 들었어요. 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께서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계셔요. 윤 차장의 이 천태만상을 들으며 일을 하면 능률이 올라요. 예. 옆 사무실에도 홍보를 하고 언니 사촌 동생 모두에게 윤 차장 홍보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혼자 듣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옆에도 또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번져나가죠. 맞아, 맞아. 맞아 한 맞아.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진님께요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천태만상이라는 노래 듣고 왔잖아요. 우리가 네. 천태만상 세상의 모든 삶을 또 모든 사람들 모양도 살아가는 모습도 각각 다르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거기 뒤에 붙는 그 말이 참 심금에 와닿습니다. 뭐요? 귀천이 따로 있나? 어허, 귀천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좋아 보이는 것도 다 그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장단이 있다 이거죠. 그쵸. 벌써? 그 장단 말고 좀 단점. 다 좋다. 네, 우리 1년 동안에 애청자분들이 다양한 사연들 너무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쵸. 많은 사연들. 이거 사연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사연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통해서 세상 사는 모습도 많이 만나고 그랬겠어요. 그쵸. 사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번 큰 거 뭐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막 그런 모든 그냥 한 가지에만 항상 생각을 했지 뭐 이런 사소한 거를 잘 잊고 살다가 이 라디오 사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교감을 하다 보니까 이 행복을 더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공감 교감이라는 게 사실은 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눈을 감고 오늘 제가 함께했던 사연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더 훈련을 통해서 훈련도 해보고 더 그쪽 입장에서 예. 이제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게 습관이 좀 됐어요. 아, 그거 어려워요. 아, 근데 어려워요. 그거. 더 마음이 좀 넓어지고 생각도 내가 넓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1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겠지. 그렇죠. 그리고 마음도 더 좋아지고 하루하루 배우는 것 같아요. 이수연 씨 또 이런 자세 또. 배우는 네. 자세.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아니야 아니야 공부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잘 배우고 뭐가 잘했어. 잘 습득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또 안 궁금할 수 없잖아요. 라디오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베스트 3 한번 뽑아봅시다. 야, 1년 중에 365일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고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 다 걸렸었는데 유일하게 유수연 씨가 네. 옮겼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셨거든요. 저희 류철민 PD님 당당 류철민 PD님께서 예, 한 번도 안 걸리셨는데 오,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 그 면역력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혼자서 좀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 또 강혜연 동생님이 또 조영구 선배님이 이제 스페셜 DJ로서도 많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인수위 선생님께서 네. 인수위 선배님이 이제 저 라디오 하니까 네. 꼭 나갈게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나와주셨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에 나. 참 감사하고. 이수 선배님이 참 그렇게 딱 약속 지키시는 스타일이세요. 맞아요. 챙겨주시고. 제가 이제 홍대에서 옛날에 공연했거든요. 네네. 그냥 조그만 클럽에서 공연했는데 선생님 페이는 없어요. 근데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오셨어요. 그 조그만 클럽 공연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네네. 들어와서 이제 하는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탁 노래 불러주셨어요. 와 이수희 쌤 창부 타령도 하나 같이 탁 불러주시고 그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창부 타령. 예, 예, 예. 그 슥 뭐죠? 창부 타령이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예, 예. 제가 오픈 스튜디오로 이제 몇 번 이제 인사를 드렸었어요. 직접 천상이 여러분들이랑 근데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천태만상을 듣고 좀 웃음을 되찾았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면서도 아, 좋아해 주실까? 또 잘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항상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예. 직접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게 사실 우리 가수들은 그죠? 맞아요. 노래를 듣고 아니면 뭐 우리 저기 윤수연 씨 목소리를 듣고 제가 이런 치유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너무 좋거든요. 최고죠, 최고. 그게 네. 이제 노래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하는 이유니까 노래를 하나 또 들어봐야죠. 우리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또 작년 신곡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 불러야죠, 윤수연 씨. 이 노래 좀 띄워드릴까 합니다. 예, 윤수연 씨. 자, 보물 같은 신곡. 준비됐나요?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 띄워드릴게요. 네네네. 진행병 제가 진행 다 해요. 네. 저 오늘 차장으로. 답답해서 예. 50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좋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가지려고 하면 되니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내 정신을 허미하게 만들려면 새벽까지 줄기차게 달려야지 산전수전 다 겪고 훈장당 연예대학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섹시한 게 죄니 쭉쭉 빠지게 죄니 성악미도 죄니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너 한번 당해보라고 바다 깊숙이 잠수 타고 소라미 옆 전복 따며 살아버릴까 애 좀 먹여줄까 기특한 선물 하나 받아들고 산전수전 다 겪고 훈장당 연예대학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네, 듣고 왔습니다. 아우, 윤세연 씨. 아우, 또 이렇게 또 섹시한 노래 또 하나 아이고. 또 하셨네, 또. 예. 아니, 이 노래 딱 나와가지고 사실은 네. 딱 비대면 풀렸잖아요. 그죠? 그쵸. 행사 엄청 다니셨을 텐데. 아유, 뭐 또 열심히 했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라디오 하면서 그렇게 막 우리 행사 다니고 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유.
그때 참 아유 이게 또 신곡 준비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참 쉽지는 않았죠.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또 맛있는 것도 또 잘 먹어야 되고 그래, 먹어야죠. 잠도 또 좀 자면서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연 씨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문자가 쫙쫙 왔네요. 네. 김성무 씨가 오늘 아주 콘서트네요. 보라 화면 속에 진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박수치고 즐기고 싶네요. 지금 조심조심하며 즐기는데 아주 조미수셔 죽겠어요. 책임지세요. 들썩들썩. 조심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막 가가지고. 우리 또 내적 댄스가 있잖아요. 예, 가만두지 마세요. 예, 몸을 예. 가만 그럼. 몸을 가만두지 마시고 예, 예, 이렇게 예, 예. 출첵도 해주시고 댓글 이제 막 보내주시면서 윤수연 윤 차장 또 신 차장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예예예. 예, 예. 남궁의 남님은 축제로구나 아싸 아싸 쪼쪼쪼쪼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흔들흔들이라고 아유 함께 즐겨주고 계셔요. 아니 근데 벌써 끝났나 봐요. 1부가요. 1부가요. 어머어머 1부 끝났습니다. 우리 2부에요.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라이브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윤수연 씨 라이브가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 봬요. 이연의 참태만 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역기침을 추게 할 거야. 아싸 홍삼 에비바디 홍삼 신나게 들어봐 신나게 들어봐 드럼 열차 타 신난다 재미난다 신 차장이 안에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송 진행하느라 정작 자기 얘기는 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 윤 차장에게 궁금증 있는 분들 재빨리 재빨리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뿜뿜 네네네네네. 2부 돌아왔습니다, 윤수연 씨. 네. 아니 근데 지금 로고송 있잖아요. 예, 예. 아까 나왔던 거. 정다경 씨 목소리 같은데. 맞아요. 오늘 새로 나오죠. 그렇죠. 오늘 새로 나온 로고송이에요. 자, 미스정. 우리 미스정이가 아주 오늘 딱 1주년인데 네.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오늘 딱 보내줬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감사. 2부 새로운 로고송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적어주세요. 좀 좋았다 안 좋았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예, 자, 켜봐. 예, 예. 김태환님께서 김태환님 딱 알아듣고 딱 주셨네요. 김태환님께서 치게 할 거야. 아싸 홍삼 에비바디 홍삼 신나게 들어봐 신나게 들어봐 드럼 열차 타고 달려오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미간 청강청 라디오 유수연의 청태 만성 신난다. 아, 재미난다. 아, 급격하게 재미난다. 빵. 아우 대단하다. 아니 막 사연 주셨네. 또 김태환 씨가 딱 들으시고 벌써 음악이 바뀌었네요. 바로 알아채셨어. 신나네요. 너무 좋고요. 유희자님께서도 신난다. 재미난다. 새로운 로고송 좋아요. 어우 바로 요렇게. 아니 근데 또 신 차장님. 예, 예, 예. 아니 신 차장님 로고송도 이제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거 진짜 맨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귀에 탁 익히게 그러니까 하고. 사랑불로 좀 만들어봐. 근데 뭐 안 붙더라고요. 잘 사랑불에. 지금 케이크 사고 싶. 그것도 좋지만 사랑뿔 이게 천태만상 이렇게 아니, 한번 불러보세요. 후렴구 뭐죠? 사랑 후렴이 사실 이 노래가 후렴이 없어. 진짜 답답하구만. 후렴이 없어. 처음부터 바로 끝까지가 바로 나와야지. 저 후렴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후렴이야. 잔잔한 내 가슴에 좋아. 잔잔한 내 가슴에 사랑뿔을 일으킨 윤수연의 천태만상 호이호이 파이어 나오면 기가 막히지. 잔잔한 내 호우에
호이호이 파이야 뭐예요? 호이호이 파이야. 잔잔한데 우후에 이 예, 물결을 불을 질러줘라. 제가 만들어볼게요. 호이호이 파이야 꼭 넣어가지고 호이호이 파이야 꼭 넣어가지고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 찐가수죠. 네. 우리 윤수연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꼭 제목으로 노래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바로 들어가나요? 예, 예,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럴까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네. 첫 번째 네. 노래 제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 답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인으로서 살던 윤수연을 트로트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했어요. 그 결정적인 노래는 뭘까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예. 이제 취직을 했었고 1년 정도 좀 안 되게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사실은 네. 이력이에요. 아, 그 좀 그렇죠.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노래를 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저는 항상 노래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부르고 또 항상 어디 가면 꼭 장기자랑도 나가고 하면서 노래를 예, 좋아했지만 예. 이렇게 이 가수의 길로 접어들기에는 사실 좀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내려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또 노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가수가 이런 인기 가수가 된 것이 사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직장도 그냥 알바 이런 것도 아니고 사대보험 들어있는 예, 근데 사대보험 들어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죠, 1년 동안이나 그 직장을 다녔다는 게 참 우리 가수들이 1년 동안 어디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또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M본부의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라고 이제 장윤정 선배님, 지석진 선배님, 김재동 선배님 예. 이제 3MC 보시고 3MC 또 심수봉 선생님, 전영록 선생님, 또 작곡가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심사위원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출전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대상을 타면서 아, 나 좀 재능이 그래도 있나? 그때도 항상 근데 항상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좀 도전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재능이 있구나 처음으로 깨닫게 된 그때 불렀던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를 제가 당돌한 기억이 여자. 나네요. 그때 은갈치 옷 입고서 제가 아니 굉장히 많은 노래 중에서 왜 이 노래를 들리네요. 들려. 그때 이제 멘토 라고 해서 이무송 예.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와주셨어요. 그때 이제 다른 노래 중에 네가 키도 크고 예. 뭔가 당돌해 보인다 애가. 아니 서주경 선배님도 키가 크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어울린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편곡을 해서 이제 저한테 매칭을 시켜주셨고 그렇죠.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약간 이 템포가 있잖아요. 춤도 같이 췄나요? 야무지게 쳤죠. 야무졌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했는지 영상이 있나요? 아 근데 별로 밝히고 싶지도 않고 있구나. 찾고 싶지도 않아. 있구나. 찾아봐야 되겠다. 상태가 많이 조금 순수해요. 순수한 얼굴. 그래도 막 바뀐 건 없잖아요. 살짝 바뀐 살도 거 좀 있나요? 얼굴 살도 오케이. 좀 빠지고 좀 눈도 좀 커지고 좀 코도 좀 높아지고 왜 이러지? 윤수연 씨가 천태만당에서 요즘에 춤을 출 때마다 윤 사장님 너무 웃고요. 춤이 웃고요. 웃겨요. 네. 춤이 다 똑같아요.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온다던데 춤이 다 똑같아요. 다채로운 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많이는 못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한국 무용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주 근데 춤도 많이 늘었어요. 예. 여기에서요. 신승태 씨는 또 아까 막 춤 열심히 추시던데 네. 어때요? 춤 어때요? 저는 댄싱 머신이죠. 머신이에요? 머신이죠. 저는 끊기지 않죠. 저는 끊기지 아니 네. 아까 또 남자들은 날가만 안나도를 안무를 가르쳐드렸는데 바로 습득하시던데 남자들은 날가만 눈이 확 뒤집어지시네. 아니 뒤집으라 그랬어. 아까 뒤집으라 그랬어. 맞아 맞아. 아니 좀 바람인형 같기도 하던데 무슨 소리예요? 잘 쳐요? 무슨 아까 나만의. 아 그래요? 나만의 바이브죠. 그 소울이 제일 중요하지. 나만의 바이브죠.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 뭐 잘 추고 못 추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신나게 추세요. 클럽 좀 가시나요? 아 엄청 가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위를 이렇게 사람들이 멀어져. 자리가 만들어져. 진짜? 이쪽에 막아껴 자꾸.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윤수연 씨가 요거 트로트 대학생 트로트 가수에서 대상 받았던 곡입니다. 노래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듣고 오셨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그때 참 그러니까. 기뻤거든요. 대상 받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호들갑 떨만하지. 거기서 대상인데 막 심수봉 선배님도 오시고 막 이런 데서 대상 받았는데 그러면. 근데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학창 시절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즐겨 불렸던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사실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좀 대중적인 애창곡. 곡으로 좀 골라왔어요. 김현정 선배님의 그녀와의 이별. 이거지. 아니 비슷하잖아요, 약간. 아, 키는 좀 제가 아니, 키는 키도 한데. 그렇고. 아니 뭔가 얼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때 롱다리 미녀 가수였어요. 굉장히 미녀 가수였죠. 저도 좋아하는 진짜 선배님이시고. 예, 파워풀한 가창력이 아주. 아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노래들 사실 학창 시절 때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소창희 선배님 노래도 우리 좋아하고. 열창해야지. 목에 핏대가 터지게 불렀던 그때. 고음 막 해야 되고 우리가 막 맞아. 이게 참 높아요 이 노래가. 높아요. 높은 데까지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거미 선배님, 임정희 선배님 노래들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 노래들. 그리고 그 M본부의 박명수 선배님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네. 임정희 선배님이 심사해주셨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임정희 선배님의 흔적 그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해가지고 노래 자랑이 나갔어요. 네, 그때도 해서 또 타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그 중에 좀 대중적이고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그녀의 이별. 아 어울려요. 어울려요. 어울려 너무 어울려. 어울려요. 말과 함께 믿지 않았어 그녀의 일방적인 얘기를 이 노래 도발적이야. 요즘 원구민이 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래위로 원구민이 다 했어. 여러분 쳐보실까요? 한 얘기도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한 그녀의 거짓말이었기를 여러분 노래 쭉쭉 듣겠습니다. 그녀의 이별 춤추세요. 끝까지 어리석게 널 믿어버렸어 하지만 텐션 기가 막히게 올리네. 기가 막히죠? 참으세요. 윤선이 조금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예, 예. 와, 신난다. 그녀와의 정말. 이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니, 아니, 이렇게 열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애껴요. 애껴요. 애끼세요. 아낄게요. 손대를 아낄게요. 예, 애끼세요. 김영자님이 소개해주세요. 우와, 고음 어떡할 거예요? 너무 멋져, 멋져. 눈, 코, 입, 귀가 다 막히네. 눈, 코, 입, 귀가 안 돼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 삼상우 런치쇼 코너에서 한번 또. 우리 같이 해보자. 나는 매일 엮여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같은 자리를 안고 있는 그녀를 보네 아직 언제 부렸나 하는데 나는 도도해 아니요 오늘 괜찮아 그런 부담 같지만 어차피 지금 너무 신난다 예. 최혜수님께서 두 분이 함께하니까 텐션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신난다 최고 큰일 났네 최고다 텐션이 최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사실 그래요? 예. 이거 끝나고 기절할 것 같아요 지금 쉽지 않다니까 윤수연씨 텐션 맞추다가 지금 맞춰야 돼 쉽지 않아 텐션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텐션이 황윤희님은 지금 신승태님 얼굴에 불난다 지금 여기 너무 더 내가 너무 두꺼운 거 입고 왔어 이거 벗을 수도 없고 I love sun이에요 예, I love sun 인데 벗어 더우시면 너무 반팔이어서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 아니 괜찮아요 또 너무 더우니까 맞아, 좀 벗어, 이렇게 여러분 보라 통해서 맞아, 지금 신승태씨가 지금 해를 가져다 품고 오셨네 맞아요 I love sun입니다 아니 역시 사랑 뿌리라서 지금 온 거예요? 떠들 때가 아니에요. 그래요. 빨리 세 번째 질문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데뷔 직후에 다들 심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윤수연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요. 슬럼프가 온다든지 왜냐면 올해 활동을 했으니까. 그럼요. 심적으로 힘들 때마다 나를 이 노래가 꽉 잡아줬다 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제 노래 이 꽃길. 꽃길 노래가 데뷔했을 때는 삐에로라는 곡을 타이틀로 했고 사실 천태만상 이전에 꽃길이라는 노래로 먼저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좋아해 주시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발표를 하고
노래 교실에서 또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인기 그쵸. 순위 1위를 그때 한 8주인가 해서 계속 좀 이렇게 노래 교실에서 어머님들의 입소문으로 어머머머. 많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곡을 띄우려면 노래 교실. 노래 교실 아니면 또 어린이들의 또 딱 따라 불러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노래 교실에서 이게 떠가지고 그렇게. 아니 팁 좀 주세요. 근데 저도 그... 사랑불 좀 띄워야 될 것 같으니까 좀 팁 좀 주세요. 그때 좀 어머님들의 정서를 좀 이렇게 살짝 터치를 했었던 것 같고 노래가 그리고 그런 또 좋은 기운으로 단일곡 최초로 꽃길 이 노래로 콘테스트를 또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노래교실 상대로 해서 또 거기에 좀 더 좀 더 많이 좋아해 주십사 하는 콘테스트였기도 했거든요. 너무 노래 감사했고. 노래교실에서 그런 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막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참 잘 활동해 왔었죠. 원동력이 됐어요. 지칠 때도 같이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으로 그렇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네. 윤수연 씨를 꽉 잡아준 윤수연 씨의 이 저걸 꽉 잡아 슬럼프를 없애지 우리 꽃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뻐 윤수연. 이제 다시 사랑한대요. 아 윤수연의 노래 꽃길 듣고 왔습니다. 아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모두 모두. 좋네. 아니 이게 어머니들이 딱 좋아할 것 같네요. 또 이게 베트남 또 어머님들의 마음도 울려서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랑을 리메이크돼서 너무 많이 잘한다. 들리고 있다. 너무 잘한다. 제가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막 홍보하고 있어. 네네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이제 1년 됐습니다. 네. 앞으로 쭉 열혈 애청해달라는 의미로 우리 천상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천상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들으시는 분들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손님으로서 단골 손님으로 항상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찾아주십사는 마음으로 손님 온다 제 라이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박수 준비해 주세요. 얼른 얼른 네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네네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노래죠. 어우 손님 온다 오늘 라이브로 우리 윤수연 씨가 딱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여러분 집에서 춤추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저도 춤출 테니까 자 음악 주세요. 가겠습니다. 손님 온다. 오세요. 손님 온다.
만 할거 같아 좋은 손님 호이 10월에 오는 손님은 신월 손이 끌까 큰 손님 11월에 오는 손님은 17번 내 손님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안컷 매너 좋은 멋쟁이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주지어 오신다 이 고장 저 고장 물건명 이 나라 먼 나라에서 사계절 열두 달 끊임없이 손님이 몰려온다 예, 아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손님 온다 윤선 씨. 아유 감사합니다. 광고까지 듣고 왔죠. 아우 나 장난 아니다. 아 그래요? 아유 좀 지쳐 보이시는데. 너무 신난다. 지금 아까 댄싱 머신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예, 예. 많이 좀 녹이 많이 슬었는데. 아, 머신인데 이거 좀 연료를 좀 넣어야 되는데 아, 지금 못 넣었어요. 아 못 넣고. 예, 연료를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지금요. 아, 그러니까요. 읽어볼까 봐요. 우리 유재인님께서 윤 차장님 너무 웃겨요. 손님 온다 춤추는 모습이 너무 웃기네요. 저 아. 너무 저도 너무 웃겨요 진짜. 요거 요런 요 때는 또 그래도 해줘야 되거든요. 어 해줘야죠. 뭐 옛날 느낌 살려가지고. 손님 온다. 아 너 나 노래 너무 좋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신승태 씨 춤이 기가 막히게 웃기시네. 아니 제가 좀 참았죠. 아 참으신 거예요? 참았죠.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재밌지다. 제가 얘기했죠. 댄싱 머신이라고. 맞아 뭐. 멋있습니다. 지금 이 한 3 했어요. 3 맥 중에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무슨 또 김준혜님은 두 분 한 팀으로 행사 다니세요? 아니 너무 재밌을 괜찮아요. 것 같아. 어, 신윤 뭐 윤신 윤신이 났나 신윤이 났나 어찌됐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너무 신나가지고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죠. 저희가 신나야지 또 이렇게 네네네. 듣고 또 보시는 안 분들 즐거우시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2598 신승택님 춤도 너무 귀염 뽀짝 귀여웠나요? 맞아 진짜로 또 이렇게 귀염둥이 느낌이 있으시다 어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어. 2부가 벌써 끝났어요 아 그래요? 음악이 흘러나온 거 보니까 아 박민아님이 왕신나 해주시고 여러분들 3부에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요 3부에는 이제 제가 돌아가야죠 아니 네네. 저희요 어떻게 좀 불안 어떠셨어요 지금 쭉 하시면서 아니 어때요 불안했어요 어때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불안했어요 살짝 좀 불안했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신승태 씨께서도 천태만상 1주년을 맞아서 저희기도 예. 할 수 있게 또 와주시고 기꺼이 달려와 주셔서 아주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죠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만 예. 사실 이대로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왜죠? 제가 이제 매일 삼삼구 런치쇼를 이제 선보이는데 예. 오늘은 신 차장님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신 차장님의 라이브가 이어진다는 거. 신승태 씨를 붙잡아 보겠습니다. 예 기다리세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삼부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 우리 댄스 댄스 해야지. 김현자의 아무로 파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2부 끝곡으로 김현자의 아무로 파티 들으면서 우리 3부에 만나세요. 초.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트롯 가수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라이브 최고 열정 최고 바로 윤수혜 국민 MC
조용구가 인정한 가수 330 런치쇼의 주인공 윤수현 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목청 터져라 저 윤수현 소개해주신 조용구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오늘은요 예. 자 제가 기꺼이 330 런치쇼의 무대를 이분께 내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1, 2부 이 신차장님으로 맹활약을 해주신 트롯 야생마 잉 신승태 씨께 라이브 무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죠. 축하송이 빠질 수 없죠. 오늘 축하하는 자리에 네. 제가 그럼 제 노래 사랑불 한번 가겠습니다. 불을 지펴주세요. 예예 지피겠습니다. 좋아요. 신승태 씨의 라이브 그럼 사랑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여러분 사랑불 러브파이어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살짝살짝 춤추세요. 사랑불 사랑불 자 다같이 사랑불 사랑불 후! 사랑불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이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불을 지핀 사람 애시당초 외면할걸 못 본 채 돌아서니까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핀 사람아 야! 러브파이어 애시당초 외면할걸 못 본 채 돌아서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랑하고 내 가슴에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노래 자 이 신차장 신승태씨 사랑불에 이어서 아 또 신승태씨께서 맹활약해 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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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승태씨의 노래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트는 거 제가 부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주 기겁을 하시네. 아유. 자 음원으로 띄워드려요. 예, 예,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신승태씨의 노래 요 노래 또 피처링으로 오유진님께서 해주신 네, 거죠. 네, 오유진이 같이 부르고 피처링도 송가인 씨가 해줬는데 지금 버전이 이거 있어요. 아, 요거는 송가인 씨가 들어간 버전 있고 안 들어간 버전이 있고. 요거는 신승태 씨, 오유진 씨가 함께 부른. 아, 송가인 씨가 요거는 해준 거다. 피처링을 네, 또 해주셨던 요 음원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예. 천태만상에 오시고요, 보라로 보시고요, 예. 마음을 사가세요. 아, 좋아.
잘한다. 아, 왜 저래? 오이소 오이소 사이소 퍼뜨 오이소와 오이소 사가이소 퍼뜨 오이소 오이소 사이소 퍼뜨 오이소와 오이소 사가이소 퍼뜨 진짜 이거 노래 살려주네 제가 또 안무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오이소 보이소 사이 열심히 했다 저 지금 안무 괜찮았어요? 안무 너무 괜찮았고 중간에 여기 한국 무용 탈춤 같은 거 하시는데 머리 찰랑찰랑 되는 거 그랬어요. 너무 웃겼어요 약간 그 탈춤이 했어요. 그냥 추는 거보다 한번 휘감는 느낌 그거를 살리고 싶었는데 잘 또 봐주셨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 각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지금요 이 사랑불 라이브 신승태 씨가 지금 불을 제대로 높이셨어요. 아니 사랑불 라이브를 했는데 지금 사랑불이 지금 저거가 된 게 아니라 윤수연 씨 댄스가 지금 지금 사랑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오른 거 아닙니까? 김종원님 소개해 주세요. 김종원님께서요 한밤의 나이트 현재 시간 새벽 1시입니다. 맞아. 나 그렇게 놀았어요. 저희. 맞아요. 최혜수님은 그냥 이대로 6시까지 쭉 갑시다. 너무 좋겠다. 이러다 다 죽어. 너무 좋겠다. 허경봉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얼쑤 광대꾼 신승태 책 감사합니다. 광대꾼 네. 광대 저만일까요? 지금 윤수연 씨가 오늘 더 했어요. 지금 각설이 나왔어요. 게스트여서 좀 열심히 좀 해봤어요. 항상 좀 각 잡고서 좀 앉아 있었는데 장유희님은 좋아 좋아 오늘이 축제라거나 콘서트장 방불쾌하네요. 하트 받았어요. 어머머머머머 콘서트장이요. 진짜 이 사랑불 때문에. 예예. 예. 사랑 불. 예. 응? 불 파이어. 파이어. 제가 오늘 또 이런 거 잘 입고 왔네요. 그러니까요. 사랑 불. 러브 선. 지금 이 사랑 불 때문에요. 지금 다들 난리 나셨어요. 4176님.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대박입니다. 엄청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윤수연 씨 봤죠? 가만히 안 있는 거. 오늘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네, 예. 신차장 쭉 이끌어 주세요. 트롯 열차 칙칙폭포.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볼까요, 우리가? 그렇죠. 네,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한번 듣고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천태 만상까지 이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 이러고 저러고 오늘의 천태만상입니다. 자 신 차장님이랑 신승태 차장님이랑 또 특별하게 오늘 1주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신 차장님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신 차장. 윤 차장 돌아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같이 동반 탑승. 아 알겠습니다. 자 6491님. 네 제가 천태만상을 알게 된 후 갱년기를 우울해하시던 엄마께도 고릴라를 깔아드렸어요. 그 이후 아주 팬이 되셔서 요즘 하하하호 매일 즐거워하시는데 그 모습 보는 제가 더 기쁘다니까요. 잘하셨다. 아 정말 이게 효도죠. 맞아요. 예, 어머님께 웃음을 되죠. 주시는 이게 효도죠. 아 그리고 또 어머님들 예. 또 막 우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갱년기로 많이 우울하십니다. 이런 거 참 알려주시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까요? 우리 엄마랑 둘이서 누워가지고 마스크팩 하세요. 아시겠죠? 배영삼님은요. 1년 전에 지방을 가면서 우연히 첫 방송을 들었는데 뭔가 텐션은 높은데 정신없는 진행자다 생각했는데요. 이젠 프로가 됐네요. 1주년 축하드리려고요. 가입하고 첫 문자 윤수연님께 보냅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때는 또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항상 텐션을 높여라. 어떤 지시가 텐션.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너무 높인 것 같아요. 오늘요? 오늘은 그런데 첫 번째 시작 때부터 강하게 보여줘라 지시가 있어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배영삼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자 윤수연 씨 앞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미영님께서 윤 차장님 늘 밝고 긍정적인데요. 혹시 울었던 적이 언젠가요? 울었던 적? 울었던 적? 사실 최근에 울었던 적?
그러게. 슬픈 영화 보고 울었던 것 같아요. 뭐 봤는데요? 모르겠네. 제가 좀 울보예요, 사실. 이게 밝고 긍정적이지만 툭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잘 울어요? 최근 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 감동적인 문자를 보거나 그때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방송했을 때 그 감동적인 사연에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이거 꼬꼬무. 네네. 보면서 SBS니까 꼬꼬무 보면서 엄청 울어요. 아 진짜 너무 슬픈 게 많잖아요. 맞아. 술 마시고도 좀 우신다고. 아 그건 옛날에 왜 그런 얘기 꺼냈어요. 네네. 네 박정환님께서 윤 차장님 텐션 엄청 좋은데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자기 직전까지 엄마 아빠랑도 텐션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즐겁게 일했고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저거 해서 PT. 어머 그러니까 빨려. 발표하듯이 그리고 네. 마지막에 내가 부를 노래 만약에 내일 부를 노래 준비할까 엄마 아빠 소파에 앉혀드리고 제가 그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지 세상에 매일 그래 봐. 매일 그렇죠. 우리 엄마 혼나 나는. 진짜. 예. 절로 가라 있어. 그래. 절로 가라 그러죠. 맞아요. 절로 가 들어가 시끄러워 이렇게. 귀가 아프다고. 엄마가 귀가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매일 하니까. 네 정소연님께서는요. 윤 차장님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전 항상 손수건을 감고 있습니다.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진짜 통수건 그러니까 항상 스카프를 집에 가서는 하고 있고 물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맞아요. 자기 전에 꼭 소독합니다. 목에다가 그리고 가글을 꼭 소금물? 자고 그 소독제. 소독제로 자기 전에 하고요. 일어나자마자 하고요. 물 많이 먹어야 되고 맞아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코 푸는 습관을 없애고 그냥 코를 풀면 소리가 바뀌니까. 맞대, 그렇대. 네네. 아, 근데 코 풀게 되지 답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최현주 씨께서 수현 씨 오늘 처음으로 입장했는데 오늘 처음 오셨대. 어머나. 이런 분 잡아야지. 잡아야 오늘이 돼. 1주년이라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운명이네요. 맞아요. 운명이에요. 데스티네이션. 운명이에요 우리. 네. 최현주 씨. 진짜 이거요. 이제 최현주 씨와도 1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진짜. 그럼 뭐 보내드려야죠. 김 세트 드릴게요. 김을 드실 때마다 천태만상 생각나시길. 그래야죠. 네, 손윤정님께서 1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하셔서 그런지 윤수연이 엄청 이뻐지셨어요. 고맙습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 그럴 덕분일까요? 아니 이뻐지신 거 맞죠? 원래 이뻤어요. 윤수연 씨 원래 이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맞냐고요? 원래 이뻤다 얘기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죠. 또 여러모로다가 지금 예. 쭉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최현주님께서는 네. 신 차장님 덕분에 너무 즐겁고 신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최현주 아님 말씀처럼 예. 아니 왜 이렇게 신이 나요? 아 뭐 제가 신이 나네요 지금 윤수연. 그럼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1주년인데 신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지금. 너무 저도 사실 기쁘고 저는 사실 이제 같이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도 5개월 그래도 이제, 정도 됐죠. 5개월이나 됐나? 네네. 설마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5개월 돼갑니다 이제. 어머머 그래요? 좋아요. 저희 광고도 듣고 오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예, 오늘 예, 사랑불의 예. 주인공 신 차장님과 함께 제가 게스트로서 또 제 이야기도 들려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벌써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김영자님께서 승태님 네. 오늘 걸어서 나갈 수 있겠어요? 거의 쓰러질 것 같아요. 눈이 다 풀리셨는데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눈 차장님 텐션에 길을 못 펴고 계시네. 에너지 충전 좀 하셔요. 네, 밥 먹어야지.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리고 뭐 걸어 나가지. 저 원래 이럽니다. 네. 오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진짜 뜻깊은 자리인데 1년이 됐는데 네. 제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니. 맞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게스트로서. 이런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또 신차장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오늘 제작진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우리 윤선 씨 축하드리고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저의 소감이 오늘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윤수연 씨 소감 한번 들어봐야지. 토스 잘 넘겨줬다. 진짜 감사한 1년이었습니다. 365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느꼈고요.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영광스럽게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도 수상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1년도 1년이지만 매일매일 잘 부탁드려요. 자주 오셔가지고 네. 즐거움, 행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사람들 또 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유, 근데 충분합니다. 네. 진짜. 아니, 내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 또 류철민 PD님, 네. 배연아 작가님, 이예슬 작가님, 또 함께 매일매일 신수대. 와주시는 또 박광영 신수대, 실장님, 신수대. 또 우리 엔지니어님 분들. 정의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사랑불의 주인공, 또 신생태님께도 감사한 네. 말씀. 또 조영구님도. 그러니까요. 저 연예대상 시상 그 시상할 때 네. 아니 수상할 때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 신승태 씨 조영구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알죠. 그거 알죠. 또 항상 감사한 분이에요. 토요일에 남자, 일요일에 남자. 예,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어머머 윤수 언니가 데뷔 나와가지고 네 얘기한다 이러면서. 다 감사한 일들 뿐이고요. 다 덕분입니다. 올 수 있었던 모든 예. 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요. 오늘 신 차장님 이렇게 뵈면서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요? 신이 난다. 신이 나. 정신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 와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노는 게 좋지. 이걸 지금 진행하면서 이 사람 내가 끌고 가고 이런 건 안 되겠네. 그냥 내가 와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막 못 뛰어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함께 걱정이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어머,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뭐예요? 어머머머. 아주 이 노래를 아주 틀어주셨네요. 아주. 벌써 1년이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아, 이거 마지막 곡인가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거 끝났어. 띄워드리면서 내일은요 음악 퀴즈 준비해 오겠습니다. 2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자고요.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치기 사포 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에러.